바란이다, 바란이다, 바란이다. 악순환이 없고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란이다. 악순환이 없고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란이다. 악순환이 없고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란이다. 네, 오늘은 휴일을 끝나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세월이 금방금방 갑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사 온 지. 계획은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머지않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된다, 된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될 거야. 밀고 나가. 예, 오늘은 질질이와 도라이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오늘의 대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카툰 스누피에 나온 것이에요. 스누피를 봤더니 아, 그 회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표현 같은 거. 근데 그 내용도 참 재밌고 참으로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특히 표현 같은 거. 거기에 나온 대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할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정말로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질질이가 도라이한테 그냥 내가 보고 싶은지 아니냐고 내가 보고 싶은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질질 1이 나도 보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줄래? 물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지 않냐고 궁금해서 뭐 그냥 전화했는데 옆에 있는 질질 1이 자기도 한번 그 물어봐달라고 딱 하니까 질질 1이 순간 느꼈지 감정이. 아니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도라이가 너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 도라이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지 어떻게 물어? 뭐냐? 뭐 이러는 거. 아니 네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가 내가 궁금한지 어떻게 물어보니? 이거 아마 쉽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모를 것입니다. if의 용법 특히 if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문법적 요소도 있고 과연 이런 말을 할줄 알아서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재밌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자 도라이가 하는 말이 아, 죄송합니다만 번호는 맞는지 몰라도 잘못 걸었군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재치의 그큰 맥락이 뒷북치는 개그 또는 김칫국물을 먼저 마시는 식의 어떤 그런 개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재치죠. 재밌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질질이와 도라를 계속 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사가. 뭐 응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아니 네가 말이야 지금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응? 궁금해하는지 어떻게 물어보니? 뭐, 참그 재치가 넘칩니다. 네. 오늘의 한국어 슬랭은 병태니입니다. 병태니 사람 이름 같은데요. 병태니 무슨 뜻일까요? 병태니 주위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서 덩달아 실실대는 현상. 병태니 막 재미나기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 막 좋아서 막 웃는 그런 현상을 병태니라고 합니다. 병태니. out of 안중 같은 경우 영어하고 한국어 합친 거죠. 영어의 역량으로 out of는 많이 쓰이죠. out of. 그래서 거기 안중의 합성어로 일종의 포멘토입니다.
안중이 없다, 관심이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뜻이죠. Out of 안중. 어른이, 어른이는 많이 들어봤죠. 어른이, 어른과 어린이 합쳐서 어른이가 되는데 뜻은 무엇일까요? 어른이, 애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애. 일종의 포멘트로 노인과 어린이 합성어로 늙으면 하는 짓이 어린애 같아진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쓰는 게 아니고 어른한테 쓰는 말이죠. 어른이, 어른이. 나이가 들면서 애 같아진다. 엄친아, 엄친아. 일종의 에크로늄.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아. 요즘 말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왜 엄마 친구 아들이었을까?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 여초추. 이런 건 발음 재밌지. 여초추. 일종의 에크로늄. 여기 초딩, 초등학생 하나 추가로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유치한 행동, 여초추. 열폭, 열폭. 열등감 폭발의 줄임말. 그만 알겠지, 열폭. 오나전. 오나전 같은 건 발음이 되게 야리꾸리하죠? 발음이 아주 야리꾸리합니다. 오나전. 완전 오타. 완전이라는 글씨를 자판에서 딱 친데 완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쓰다 보니까 오나전이라고 오나전. 완전. 완전은 오나전. 발음이 재밌죠? 완전, 완전은 워낙 많이 쓰니까. 오나전, 오나전. 발음이 참 애매합니다. 재밌습니다. 오나전. 완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 그러니까 자판에서 막 치다 보면 잘못 쳐가지고 재밌는 뜻이 나오는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나전 말고도. 어쨌든 간에 오나전, 오나전. 오마이스럽다. 거짓말쟁이면서 다른 거짓말쟁이 영웅으로 대한다는 뜻. 오마이스럽다.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죠? 거짓말쟁이면서 다른 거짓말을 영어로 대답한다면 오마이갓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이 정도 해봤고, 그리고 오늘의 구원은 제가 사전을 또 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봤더니 그냥 그 구어가 있고 사전에서 이렇게 찾은,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은 것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의미가 있고, 야 이런 거 정말 그왜 재치가 넘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 잘 쓰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단어가 있고 구어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 주자면 무엇인가, 그래서 사전에서 찾은 귀중하고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구어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보통 명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나는데 주제를 안달할지 뭐 다운 오프 슬리퍼 이런 어떤 말도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낸 말. 예를 들어서 그뭐한대 맞은 기분이다, 그런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인데, 구어로서 그런 상황 있죠. 말 없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 말 없이 벌, 모욕, 도전 따위를 받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벌, 모욕, 도전 따위가 받다. 예전에 그 It just haunted me. 그런 게 했었죠. It just haunted me. Haunted me.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는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벌, 모욕, 도전 따위를 받다예요. 말 없이. 어느 누구도 말안 해, 나한테. 그러나, 벌, 모욕, 도전 따위를 스스로 받는 거야.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빙빙 돌면서. 그런 말로, 다른 말로 감수하다. 그런 걸 감수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영어로는 take 뭐뭐뭐 lying down, taking lying down. 구어로 말없이 벌, 모욕, 도전 따위를 받다 또는 감수하다. 아주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그런 걸 감수해야 돼. 벌, 모욕, 도전 따위를 받다. 예를 들면 he won't take such an insult lying down. 그는 그런 한 모욕설을 가만히 받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He won't, will not의 추격형. He won't, he will not, he will not, he will not, he won't, he won't, he will not take such an insult lying down. 테이크 라이닝 다운 가운데 서처 인서트라고 목조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모욕들을 말없이 그런 모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말없이 그런 모욕을 감수를 해야 하는데, 그는 그러한 욕설을 가만히 받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막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없이 모욕을 감수해야 돼. He won't take such an insult lying down. He won't take such an insult like lying down. He won't take such an insult lying down. 라고 해서 그는 그러한 욕설을 가만히 받고 있지 많은 않을 것이다. Take a lying down. Take a such an insult lying down. Take a such a 뭐뭐뭐 lying down. 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나 그런 말을 안 하는데도 벌, 모욕, 도전따위를 받다. 말없이 받다, 감수하다. 아, 요런 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왜 아주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말로 잘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 머지않아 처리한다. 머지않아 처리한다. 머지않아 처리한다. 네.